심장차도 생각해야 됩니다. 허울리 웃음으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스키장을 일하러 왔는데 눈이 엄청 내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내려.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내려. 눈을 엄청 맞았어요. 이럴 때 눈 많이 보지 언제 보겠어요. 저는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낭만이라는 심장이 죽어버려가지고 이런 걸 봐도 아무 느낌이 안 나요.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그만 다. 집에 좀 가줘. 아니, 저녁인데도 뭔 이렇게 사람이 많나요? 집에도 안 가나 봐요. 추워가지고 일찍 들어와서 숙소에서 따뜻하게 지졌습니다. 눈 좀 그만 와. 이제 다음 날 눈 좀 그만 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고 있어요. 눈만 와. 미쳤어. 정말 미쳤어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마지막 스키장이니까 뭐 썰매라도 타려고 했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탔습니다. 너무 게을러졌어요. 사람이 많긴 한데 그냥 이렇게 마지막 날이니까 이렇게 스키장 한 바퀴 돌아보고 이제 한 1년 정도 안 올 스키장을 이렇게 한번 눈으로 담아놨어요. 온 김에 또 혼자 사진도 찍었어요. 찍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들 일하고 있으니까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스키장을 마무리해갑니다. 보시면은 그 저번에 왔었을 때 고드름이 엄청 컸었는데 지금은 끊어졌다가 굵어졌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운전을 해서 다시 서울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오자마자 이제 이기욱이랑 술 한잔 했어요. 이기욱이 오랜만에 탈출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그래갖고 오랜만에 이기욱이랑 사진도 한 장 박아놨습니다. 오늘만 먹고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기욱이랑 만나가지고 냉삼을 먹었어요. 이기욱이 촌놈이라서 냉삼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일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청계천에 왔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그 청계천 물이 맑아졌어요. 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네. 봐봐요. 청계천 물이 엄청 깨끗해졌죠? 이게 코로나라서 이런 자연이 보호되는 건 좋은데 이런 또 답답한 거는 또 아쉽네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춥길래 든든한 국밥 한 그릇 때렸습니다. 하지마. 이상하게 강아지들은 저만 보면은 좋아하는데 얘는 좀 달랐어요. 그리고 주술회전 극장판이 개봉했다길래 또 가서 봐줬죠. 자, 코로나만 없었으면 씨, 도쿄로 날아가가지고 씨, 이거 극장에서 크리스마스 날 바로 봤을 텐데 아쉬워서 지금 봤습니다.
저기 극장 관람했다고 포스터 특전도 주고 좋더라고요. 이거 또 일을 나와서 이 중국 집을 하나 찾아냈는데 아이고 아주 먹을 걸 많이 주더라고. 이거 여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또 허경영이 도료를 점령하고 저렇게 불법 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떠서 난리 났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 이거 네 돈가스랑 예, 이거 뭐냐 이거 예, 그 음식을 또 먹었는데 이것도 맛있었어요. 예, 한 번 더 가볼만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번 브이로그가 끝났고요. 날씨가 좋아서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네, 오미크론에 걸려서 확진이 떴는데요. 지금 목소리도 이상하죠? 네. 조만간에 예, 확진자 브이로그로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녕.